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엔딩 1을 이제 봐야 되니까 엔딩 1을 이제 봐야죠. 고양이 열쇠 얻어서 이번에는 마녀사냥 책은 아까 전에 읽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봐보죠. 사후세계의 하. 죽은 뒤에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천국이나 지옥일까? 어쩌면 환생해서 새로운 생명이 될지도 모른다. 애초에 사후의 세계는 존재하는 것일까? 영원한 무만이 기다릴지도 모른다. 이 정답을 알고 있는 자가 있을까? 이거 보고요. 체념. 포기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우며 어지간한 변심이 없는 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읽어주고. 기억을 가두는 마법. 슬펐던 일도 괴로웠던 일도 마음의 상처도 가둘 수 있다. 분명 유용한 마법이 될 것이다. 단 이 마법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무언가 한 가지 기억의 열쇠가 되는 말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 말을 떠올렸을 때 가뒀던 기억이 열리고 만다. 또한 이 마법은 상당히 어렵다. 좀처럼 대상의 기억을 전부 가둘 수 없기도 하며 게다가 여기서 책은 찍혀있다. 혹시 네 기억이 없는 건 이 마법 때문이 아닐까? 누구한테 걸린 걸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이들과 마법의 집. 마법의 집에 갇힌 아이들이 힘을 합쳐 탈출한다는 내용의 그림책이다. 우와, 이런 마법의 집에서 수수께끼를 푸는 이야기는 두근거리지 않아?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 실제로 체험하니 의외로 별로. 이제 다 읽었나? 여기 또 있다. 시간을 멈추는 마법. 사물의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마법. 예를 들어 눈에 걸면 몇 년이 지나도 그 눈은 녹지 않는다. 단 마법을 풀면 그 눈은 한순간에 본래 가져야 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또한 사람이나 동물 등 살아있는 것에 써서는 안 된다. 몸의 기능도 멈춰 죽고 말 것이다. 이 마법에서 난점인 것은 쉽게 풀어지는 점이다. 문을 열고요. 봤던 거. 끈다. 왜 그래? 갑자기 큰 소리 내서 미안. 불빛이 굉장히 무서워서. 그래서 미안.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남주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니, 남주가 먼저 올라가지 말고 여주. 오케이, 이러면 좀 호감도가 오른 게 아닐까? 왜냐면 아까 전에 그 샤를이 이게 선택지 같은 게 안 나왔어요. 새삼스럽지만 이끈 꽤 헌 것 같아서 좀 무섭네 이런 말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 올라갈 때만 바빴거든. 그치만 이렇게 소녀와 얘기까지 하네요. 그래? 소녀를 먼저 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먼저 올라가. 무슨 일이 있으면 힘내서 받아낼 수 있고. 아, 위는 안 볼 테니까 안심해. 꼭이야. 올라갔어. 이렇게 가다가 풀썩. 엄청 아파. 괜찮아? 나 뭔가 오를 수 있는 걸 찾아올게. 그나저나 정말 어두워서 주변도 잘 안 보여. 불빛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냥이 전부 없어지고요. 여기 있는 거 읽어보도록 하죠. 금기의 마법. 금열쇠. 누군가의 메모. 이것도 봤던 거죠? 어제. 소녀의 목소리. 오케이. 천만에. 이런 식으로 같이. 아, 제발 좋은 엔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쵸? 좋은 엔딩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 수 있으려나. 4에다가 리리야, 그 벽 긁지 말라 했지. 가보죠 이제.
아, 제발 좋은 엔딩 나왔으면 좋겠는데. 금 열쇠. 아, 혹시 이거 오케이, 이것도 봤던 내용? 있잖아, 성냥 아직 남았지. 아니, 이제 없어. 아, 이것도 봤던 내용인데? 오! 오! 에요! 아무것도 아니래! 오! 그렇구나. 미안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보다 조금 전에 기억났어. 내 이름은 안네트야. 어, 잘 됐네. 계속 이대로 아무것도 기억 못하면 어쩌지 싶었어. 저기, 안네트? 안네라고 불러도 돼. 기억이 없어졌던 이유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 될까? 역시 그 도서관 쪽에서 너의 기억이 없어진 거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드디어 싫으면 안 물어볼게. 고마워. 떠올려보면 이렇게 누군가와 많이 대화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어. 여러 일이 있었지만 즐거웠어. 난 이 집에 살았으니까 같이 못 돌아가는데 혼자서 괜찮아? 그러게, 돌아갈 때를 생각 안 했어. 그래도 비도 그쳤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조심해. 있잖아, 그 붉은 책. 붉은 책을 주인한테 꼭 돌려줘. 찾는데 굉장히 고생했으니까 그 얘기도 확실히 해야지. 뭔가 답례쯤은 받아도 될 정도라니까. 어? 어.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날짜가 바뀌어버려. 자, 누나한테 혼날 거야. 으악, 그러네. 집에 가야지. 있잖아, 또 놀러와도 될까? 안내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아, 안 돼. 그게 나 이사하거든. 와도 없으니까 안 돼. 그렇구나. 또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게. 좋은 일러다. 좋은 일러 얻었다. 웃고 있어. 잘 지내. 오호. 이거 부탁받은 거예요. 아, 가져와줬구나. 고마워. 시간이 제법 걸렸구나. 이제 곧 날짜가 바뀌어. 그만큼 찾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수고를 끼쳐버렸구나. 그나저나 저 서랍 안에 왜 넣어놓은 거야? 저 붉은 책을. 그 책은 소중한 건가요? 책 자체는 별로 그렇진 않지만 책이랑 같이 끼워져 있는 게 말이야. 그나저나 너희 누나가 집에 빨리 안 온다고 찾으러 왔었어. 에? 누나가? 내 동생 못 봤냐고 물어봤었는데 모른다고 거짓말해버렸어. 왜 거짓말한 거예요? 책을 찾지도 않았는데 데려가면 난처하니까. 뭐 시간도 별로 안 지났으니까 아직 이 주변에 있지 않을까? 이 앞은 갈림길인데 너희 마을로 가려면 붉은 꽃이 피어있는 오솔길이 조금 더 지름길이야. 그쪽 길이 나무가 더 적고 별도 잘 보여. 몇백 년 만에 밤이니까 안 보면 아깝지. 그럼 나도 이만 갈게. 고마워. 오케이, 이제 지나갈 수 있나요? 와, 드디어 지나간다. 드디어 지나갔다. 걷는다. 와, 우산도 두 개 챙겼네. 정말? 빨리 집에 오라고 했더니. 미안, 갑자기 비 내려서. 빌려온 책이 젖으면 안 되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던 거지? 맞아,
그래서 비를 피할 곳을 찾았어? 계속 비를 맞았던 건 아니지? 어, 뭐 일단 그럼 잘 됐어. 그보다 우산 필요 없고 없었구나. 뭐 바쁘더라도. 그러고 보니 조금만 더 있으면 너도 16살이고 실제로 불 때까지 잊고 있었는데 오늘 밤은 대여생과. 아, 힘들어 이씨. 맑아서 잘 됐네. 하늘까지 샤르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 시를 쓰기 전에 논문을 빨리 쓰는 게. 시끄러. 자, 집에 가자. 아니 이거 엄청 빠르게 넘어갔다고요. 자기 혼자. 엔딩 1. 이름 없는 밤. 오, BGM 계속되네. 이거 괜찮지? 이건 괜찮겠지? 오케이. 못 보고 넘어가 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아웃사이더 돼버렸어. 내려가서 이거를 얻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네? 클로버 나이프 안되나? 안된다 하네. 어? 초반에 주었던 나이프 있잖아. 잠깐 빌려주지 않을래? 어? 클로버 나이프를? 안네트에게 건넸다! 안네트는 칼집에 있던 클로버 장식을 뗐다. 자세히 보니 책상 서랍에 같은 형태의 구멍이 있다. 아 맞아, 오른쪽에! 맞아, 오른쪽에! 무슨 품질이야! 끼워넣자 서랍이 열렸다. 그거 가져가. 지금은 읽으면 안 돼. 이거 일기장이지? 이제 못 쓰게 되는데? 괜찮아? 이제 질렸거든. 어, 이만 갈게. 또 어딘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 그러게. 잘 지내? 와, 근데 이거 진짜 제작자 대박이다. 어떻게 엔딩이 총 6개야. 엔딩이 총 6개네. 대박이네. 아네트 일기. 밝은 곳에서 읽자. 밝은 곳에서. 오케이. 일단 이거 주고요. 이거 드립니다. 그만큼 찾기 힘들었고요. 소중한 겁니까? 누나가 모른다고 거짓말 쳤다. 이만 간다.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오! 여긴가? 전등이 켜져 있다. 여기서라면 일기를 읽을 수 있을 듯하다. 일기에서 책갈피가 떨어져 버렸다. 네? 오, 세이브! 잠깐만, 세이브라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갑자기 막 동동동동동동 이러면서 왜 세이브하는 거야? 일기를 읽으시겠습니까? 네. 그림 일기라던가 그런 건가? 어? 그냥 읽어버리네? 계속 넘겨. 아니야, 내용도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내용도 알려달라. 내용을 안 알려주잖아. 그니까요. 저럴 거면 왜 밝은 곳에서? 어? 누나가 등장했다. 나 이거 그냥 넘어가지. 갑자기 비가 내려서 빌려온 책이 젖으면 안 되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던 거지? 맞아. 그래서 비를 피할 곳은 찾았어? 계속 비를 맞았던 건 아니지? 어, 뭐 일단. 그럼 잘 됐어. 그보다 우산 필요 없었구나. 바쁘더라도 내가 갔어야 했네. 그러고 보니 조금만 더 있으면 너도 16살. 아, 아까 종이 울렸으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밤은 대성과 유효성이 뭐라는 거야? 뚫렸어. 하늘까지 샤를. 그럼 집에 가자. 어? 잠깐 뒤봤어. 허? 이름 없는 밤. 이 크레딧이 달라지는 거구나. 오! 완전 그거네. 진엔딩이네. 이게 계속 이미지 없었는데. 엄마. 아, 왜 이렇게 늦은 거니? 이러면서, 아, 참아요. 어, 우리 아들 생일이잖아요. 아, 그래도 말이야. 어, 버릇없는 것들. 이러면서 뭐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시간이? 와, 뭐 친구들이야? 와, 딱히 너가 생일이라서 온 건 아니야. 12시가 넘었지만 딱히 네 생일이라 여기 와 있던 건 아니라고. 책이랑 꽃다발이랑 뭐 어, 왠지 왼쪽에 있는 애는 발그리했다. 쟤 누구야? 아, 그 악마인가? 그 쫓아오던 악마? 검정색 머리? 다리 없는 그 걘가? 날개 있고. 누구죠? 누구지? 저거는? 주인공인가? 잠옷을 입은 건가? 커튼? 그리고 또 이제 밖에 이제 유성군이랑 대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 보고 있고요. 엔딩용 채녕. 허허. 어, 안네트 애기가 있네.